기차 모형 덕후 드디어 본진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 철도 모형 제조사 중 탑을 달리고 있는 그곳, 주식회사 관수금속, 흔히 카토라고 부르는 메이커입니다. 이곳은 일본의 수도 도쿄하고도 번화한 곳의 상징 신주쿠입니다. 여기가 바로 관수금속의 본사이자 직영 매장인데요. 들어가자마자 큰 규모의 디오라마가 반겨줍니다. 철도 모형 덕후라면 정말 눈이 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는 카토의 역사를 보여주는 과거 제품들도 전시되어 있었고요. 직영 매장이나 좋은 점은 생산 중에 약간의 하자가 있는 부품들은 이렇게 따로 싸게 팔기도 하더라고요. 언뜻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서 가성비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쇼케이스를 둘러봅니다. 관수금속에서는 JR 소속 대부분의 전동차를 모형으로 생산하고 있고, 신칸센은 물론 떼제베나 이체 같은 외국의 열차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쟁사인 토믹스보다 제품의 라인업이 다양한 느낌이 드는데요. 다른 철도 모형 판매점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쇼케이스에 전시된 모형들의 제품 번호를 적어 카운터로 가져가면 제품을 전해받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날 세트 하나를 사려다가 고민 끝에 결국 사지는 않았는데요. 기깔난 HO 스케일 제품이 있었다면 샀을 수도 있겠네요. 직영 매장이라서 좋은 점 둘, 매장 안쪽에 가면 무언가 진열되어 있는데요. 열차별 부품들입니다. 이건 다 기본 아니냐고요?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세트로만 파는 열차를 한 량만 가지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부품들을 모아 한 량을 만들 수 있는 패키지를 따로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신칸센 선두차만 가지고 싶을 땐 이 패키지에서 마음에 드는 모델을 골라 사면 되는데요. 물론 경쟁사 토믹스에서는 퍼스트카 뮤지엄 시리즈라고 해서 선두차만 판매하는 시리즈가 있지만 관수금속에서는 그 시리즈가 없어서 이렇게나마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완성품으로 구매하는 철도 모형이지만 이렇게 구매하면 조립하는 즐거움도 있고 마음에 드는 열차도 구매하고 일석이조겠죠. 이외에도 각종 차량들의 파츠나 레일 세트, 보수 기재를 거의 취급하고 있었고, 2층에는 렌탈 디오라마라고 해서 본인의 모형을 가져와 구동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N스케일, HO스케일 두 가지 디오라마가 준비되어 있으니 혹시나 렌탈 디오라마를 이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모형을 가져와봐도 좋을 것 같네요. 누가 일본 여행하는데 한국에서부터 모형을 들고 가냐고요? 그게 바로 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철도 모형 덕후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주식회사 관수금속 카토의 본사를 다녀왔는데요. 이날은 사실 쇼핑하느라 눈이 돌아서 영상을 많이 찍지 못했네요. 그래도 제가 만족했으면 된 거 아닐까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즐거운 철도 덕후 이야기가 있다면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콘텐츠에서 만나요. 빠잉!